서울 용산과 속초를 1시간 40분 만에 연결하는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오늘 착공했습니다. 오랜 세월 교통이 불편했던 영동 북부 지역의 발전이 기대됩니다. 춘천 속초 고속철도 착공으로 강원도의 고속철도망 완성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. 남은 구간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봤습니다.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추위는 모레부터 풀릴 전망입니다. 강릉 등 공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학교와 학생,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.